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베스트 조끼입니다. 오늘 만든 이 옷은 원단을 털로 사용했어요. 털로 겨울철이면은 일단 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의 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기장은 힙을 딱 덮는 기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네크라인은 V넥으로 이렇게 여밀 수 있도록 사용을 했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데 원단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게 심플한 것 같진 않아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봉제 방법에서 안감을 넣어요. 안감 넣는 봉제를 제가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안감 넣는 봉제가 나와요. 팔이 없는 대신에 아몰 네크의 안감을 박아서 연결하는 요 영상을 꼭 주의 깊게 보셔야지 돼. 초보자분들은 밑단 부분도 마무리하는 거 꼭 봐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패턴을 한번 딱 떠볼 거예요. 기장을 놔야 된다 딱 했어요. 기장을 딱 놓는데 이 기장은 26인치 66cm를 제가 기장을 놨어요. 자, 그런데 이 기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22인치 정도도 놓으셔도 돼요. 한 56cm 정도, 56cm 정도라든지 이렇게 짧게 놓으셔도 되고 기장은 여러분들 마음껏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거랑 똑같이 떠야 되니까 기장을 26인치 66cm로 놔볼게요. 자, 기장을 66cm를 딱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형, 딱 원형 가지고 뒷중심에 놔주시고 딱 맞춰서 고정.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카피까지 딱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품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에다가 패딩 안감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1과 2분의 1 정도로. 그런데 패딩 안감이 아니라 나는 좀 가볍게 좀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1인치 여유만 줄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1인치 여유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5cm. 1인치 2.5cm를 딱 나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품을 나가면 진동을 내려야 되잖아요. 진동을 내리는데 안에다 어떤 옷을 입고 이 베스트를 입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은 좀 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간 만큼 파줄게요. 자, 1인치 2.5cm가 나간 다음에 그만큼 1인치 2.5cm를 내려주고, 자, 어깨는 휘어져 있는 애를 그냥 직선으로 딱 맞춰서 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는 자기 어깨에다 딱 놓을게요. 나는 자기 어깨보다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마음껏 뜨셔도 되죠. 자, 저는 그냥 자기 어깨로 가볼게요. 어깨로 딱 가신 다음에 아물자로 판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도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너무 딱 털인데 막 너무 붙는 것보다 반인치, 1.2cm 정도 파줄게요. 반인치 1.5cm 팠으니까 뒤도 반인치 1.2cm 정도를 딱 파주신 다음에 아물자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주시면 조금 뒷목도 조금 이렇게 팠어요. 옆목도 좀 파고.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옆선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옆선은 그대로 내리면 힙에 가서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린 거에서 반인치 정도만, 자, 그대로 내린 선에서 반인치 정도만 나가서 약간의 A라인처럼 이렇게 허리라인도 표시하시고 약간의 A라인처럼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힙이 가슴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박스핏은 싫어. 좀 뭔가 좀 맞고 싶어. 좀 약간 너무 타이트하진 않더라도 허리에서, 자, 나는 좀 맞고 싶어. 그러면 허리에서 1인치 정도, 2.5cm 정도 들어온 다음에 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힙은 7인치, 18cm 정도가 힙이에요. 여기가 7인치 정도, 18cm 내린 데랑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조금 뭔가 허리가 들어가 보일 거예요. 나는 너무 일자핏은 싫어. 나는 조금 안으로 들어간, 허리가 좀 들어간 옷을 하고 싶어. 그러면 똑바로 내린 선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제가 두 개 다 요 패턴을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 약간 허리가 들어가고 일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자, 뒷판은 골시로 갈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끝. 자,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 위에다 종이를 딱 올려주세요. 종이를 딱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낸단분을 제가 낸단분이라고 이렇게 겹쳐지는 분량을 줬어요. 자, 4분의 3, 2cm 정도를 낸단분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더블 여밈 3인치, 9cm 정도를 주셔도 돼요. 자, 볼까요? 저는 이 옷대로 가면은 4분의 3, 2cm 정도 여유를 딱 주고 2cm 정도 주고 뒷판 이 부분에다 딱 중심선은 여기에요. 중심선은 여기고 낸단분을 준 다음에 여기다 딱 맞춰주시는데 밑에 뒷판보다 1인치 정도 밑으로 딱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고정. 자,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허리선이 비치실 거예요. 그럼 허리선을 카피. 자, 힙선도 아까 내린데 7인치 내린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앞판 원형 있죠? 앞판 원형. 오늘도 66 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을 놓는데 가슴 다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가슴 다트만큼 내린다.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고정.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옆선은 얼마 나가고 1인치 나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뒷판을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해주세요. 비치는데 나는 일자핏이다. 나는 허리가 들어갈 거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똑같이 뒷판이랑 카피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뒷판이 여기까지인데 앞부분에서 배불림을 줄 거예요. 왜? 지금 다트가 안 잡히면 꼭 배불림 리스해야지 옷이 들리잖아요. 가슴 때문에 옷이 들리면 밑에서 기장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카피를 딱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기장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도 자, 이렇게 지금 뒷판을 카피해서 놓으면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뒷선이 여기다가 뒷선이 지금 여기에요. 뒷선이 여기면 여기랑 좀 평행하게끔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몰로 자, 우리 어깨가 맞아야 되니까 뒷판을 딱 재볼게요. 뒷판을 쟀더니 센치로 13cm 그럼 여기도 13cm에다 딱 놓고 표시한 다음에 진동을 요렇게 직각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직각이 맞아야지만 소매를 딱 다뤄놓으면 여기가 동그랗게 예쁘게 달려요. 직각이 안 맞으면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꼭 뒷판은 좀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앞판은 100% 맞추셔야 돼요. 직각을 딱 맞추신 다음에 자로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홀 된 다음에 자, 우리 V라인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V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목, 목에서 4반 정도를 딱 내려주세요. 4반이면 12cm 정도, 12cm 정도를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얼마? 4반, 12cm 정도를 딱 내리네랑 자, 곡, 이렇게 커브, 곡자로 여기 끝이랑 얘랑 자, 여기서 원형에서 저희가 자 잠깐만 원형에서 반인치 나가야 되네요. 자, 원형에서 반인치 나가고 그럼 여기도 반인치가 나가야지 돼요. 자, 원형에서 우리가 팠잖아요. 원형에서 반인치를 나갔으니까 우리 이 앞판도 원형에서 반인치를 나가고 거기서부터 뒷판 13cm 여기서부터 13cm 딱 나가서 이렇게 놓고 다시 그려줄게요.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반인치 판에랑 얘랑 연결시켜 줄 때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약간 직선보다 약간 곡이 더 예쁘니까 곡자를 요렇게 써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이 각지만 안 예쁘니까 암홀자로 여기를 딱 굴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살짝 굴려주세요. 여기 끝부분 살짝 굴려주시면 끝. 자, 아까 나는 타이트로 갈 거예요 라고 했던 분을 위해서 제가 타이트 곡도 그려놔 줄게요. 자, 이렇게 타이트. 여기는 타이트는 아니죠. 허리라인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박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을 쓰세요. 자, 이렇게 딱 놨는데
자, 이런 분들, 아, 여기 너무 썰렁해. 나 주머니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주머니, 아웃포켓 주머니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허리에서부터 2인치, 5cm를 딱 내리신 다음에, 앞에서부터 3인치, 7.5cm. 여기 3인치, 여기 중심서부터 3인치, 7.5cm 나간 다음에, 6인치, 15cm, 6인치, 15cm를 딱 놓고 네모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주머니 아웃포켓 여기가 6인치, 여기는 6반, 6반 17cm 정도를 딱 놔주세요. 여기는 6반 17cm 정도 이렇게 딱 놓고 아웃포켓 주머니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웃포켓 하나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모든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기장을 짧게 할 수 있고 나는 주머니도 넣을 수 있고 나는 앞에를 굴릴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는 앞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리고 싶다, 끝에가 굴리고 싶다, 한번 이 디자인 베스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항상 저 립바가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 나는 옆에 굴려도 돼. 왜? 소매가 안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을 펼쳐서 만드셔도 굉장히 예쁜 옷이 나올 거예요. 허리 부분에다가 나는 실루프, 실로 이렇게 고리 만드는 걸 딱 만들어서 끈을 만들어서 나는 살짝 조여서 입을 거야. 굉장히 예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베스트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어때요? 괜찮죠? 마음대로 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패턴은 다 끝났어요. 패턴은 굉장히 쉽죠. 오늘 패턴은 굉장히 쉬워요. 패턴 뜨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좀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장을 좀 길게 하거나 기장을 좀 짧게 하거나 네크를 라운드로 하거나 네크를 좀 더 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변경해서 입으시면 더 예쁜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해볼 건데 오늘 사용한 원단을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원단은 털 원단이에요. 털 원단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털 원단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보통 원단들은 털 원단 하면은 방향이 이렇게 털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요 털은 조각조각, 여기 검정 부분 있죠? 검정 부분으로 해서 조각조각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털을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 부분은 또 옆에 부분은 털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털이 틀려져요. 자, 털은 이쪽으로 얘는 내려갔는데, 이쪽 방향은 털이 또 올라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털이 내려오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 부분으로 돼 있는 데를 자세히 보시면 털들이 연결을 딱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봉제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털들을 아주 독특한,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털 원단 하면 일단 두껍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이 얇게 하는 것도 아마 기술일 것 같아요. 얇다 보니까 두꺼운 털들은 비를 맞거나 이렇게 될 때 뭉쳐요. 두꺼운 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뭉쳐가지고 굉장히 안 예쁜데 털이 굉장히 얇아요. 털이 얇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색깔은 핑크색 톤이에요. 연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핑크 톤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감은 굉장히 얇고 스판기는 전혀 없죠. 스판기는 전혀 없고 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털이 지금 얘는 인조털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뒷부분을 보시면 뒷부분은 그냥 원단 형태로 돼 있어요. 원단 형태로 돼 있고 어떻게 연결한 건 모르겠지만 털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연결돼 있어요. 자, 원단까지 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디자인은 겉감과 안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척은 겉감 요척이 폭이 넓다 보니까 1야드가 소요됐습니다. 안감은 4-4인치다 보니 1.5야드가 사용됐고요. 자, 그러면 재단하는 영상 보실까요? 자, 재단을 할 건데 재단할 때 먼저 원단을 좀 살펴볼게요. 원단을 살펴보면 자, 제일 먼저 털을 일단 재단할 때는 털이라든지 뭐 벨벳피로도 이런 사카라고 해서 이 털이 이렇게 나 있는 원단을 할 때는 항상 이 원단의 털에 이 털은 다운 시켜서 해야 돼요.
자, 털은 이렇게 다운 시켜야지 돼. 벨벳 비로드는 털을 올린다고 그랬죠. 자, 얘는 털을 딱 다운 시킬 거예요. 다운을 딱 시키면서 이렇게 다운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이렇게 하는데 이원단이 독특해요. 이원단이 독특한 게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원단은 조각조각 원단을 붙여놨더라고요. 원단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원단을 딱 놓아주신 다음에 내가 원단 방향을 앞판을 이렇게 놓는다고 치면 여기 밑에 빠져서 이렇게 놓는다고 치면 같은 결로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같은 결로 놓으신 다음에 밑에 항상 재단을 할 때는 밑에 원단이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밑에 빠지는지 확인을 딱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끔 놓으신 다음에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딱 일직선에 여기에 딱 맞춰서 딱 놔주시고 이렇게 딱 놔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 원단의 요척은 한마면은 충분하게 나올 것 같아. 한마면 한마 기장으로 딱 요척이 나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시접을 줄 건데 시접은 요게 이제 안감이 들어가요. 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기장은 141 그러니까 한 3cm 정도 3cm 정도 기장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옆 뭐 목 쪽에 어깨 암홀 다 2분의 1 1.2cm 정도 1.2cm 정도를 딱 줄게요. 자 털을 자를 때는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털이 만약 긴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박스 테이프를 위에다 딱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치고 잘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얘는 털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원단이 두꺼워서 가위질하기가 좀 힘든 분들 있죠. 그럴 때는 목장갑을 딱 끼고 가위질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힘이 아구에 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목장갑 같은 장갑을 끼고 하거나 아니면 가위를 뭐 가죽이라든지 원단으로 이렇게 쌓아주세요. 그러면은 손에 아구에 힘이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힘이 잘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안감을 재단해 볼게요. 자 안감 시접은 밑단이 2분의 1 그러니까 1.2cm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주시면 돼요. 자 뒷판은 안감 자르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안감이 겉감보다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시접을 조금씩 더 안감을 덜 박아가지고 여유를 좀 주기도 하는데 자 얘는 뒷중심에 잘 보세요. 뒷판을 놓을 때는 불씨를 여기다 맞추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2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4분의 3 2cm 정도 딱 떨어져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좀 이따가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에 주름을 잡을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둘게요. 자 여기에다 낫질 하나 딱 이렇게 놓을게요. 털을 재단하실 때는 일단 마스크를 딱 쓰세요. 집에서. 그 다음에 주위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딱 하신 다음에 청소기를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르고 바로 청소기로 당겨주지 않으시면 집안이 온통 털로 뒤덮일 거예요. 자, 재단이 됐으면 이제 봉제를 해볼게요. 봉제는 겉감, 안감, 옆선 받고 어깨 받고 둘이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초보자들은 진도 여기 안감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자, 영상 보실 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진동 어떻게 연결하는지 꼭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영상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옆선을 딱 박아줄게요. 먼저 몸판 옆선을 딱 앞판, 뒷판을 딱 맞춰서 몸판을 박아줄게요. 자, 털을 박을 때, 여러분, 털을 박으면은
그냥 쭉 박으면은 위에 게, 이 위쪽에 있는 애가 길어져요. 털을 박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엽서를 박을 때 털을 박으면 털이 위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손으로 이렇게 밑에를 잡아주시고 위에 부분 털인 털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잘려가서 밀어주세요. 안 그러면 위에 게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살짝 밀어주듯이 이렇게 밀어주듯이. 그래야지만 끝에 가서 딱 맞아요. 그냥 박으시면 위에 게 굉장히 길어지면은 뜯고 다시 박으셔야 돼요. 쉽게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위에 게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요. 바이어스니까 땡기면 안 돼요. 피지 말고 살짝 넣듯이 박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끝과 끝이 딱 맞아야지만 돼요. 안감도 박아볼게요. 스팀을 딱 들어가시면 원단이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붕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접은 상관없으니까 시접에서는 스팀을 주시는데 겉에서 넘어가지고 겉에서는 주면 푸석푸석해지니까 얘는 스팀 없이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팀 없이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얘네들은 안 죽어요, 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팀을 주셔도 되는데 이쪽은 시접이니까 겉에서는 주시면 안 되고 밑단 시접을 1 사이를 딱 줬거든요. 그러면은 밑단 시접도 이렇게 꺾을게요. 자, 이쪽 시접 안 쪼이니까 스팀 씌워도 되는데 이쪽 뒤쪽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앞 중심서부터 안감하고 합칠게요. 자, 요렇게 지금 시접이 우리 이렇게 꺾을 때 있죠. 꺾은 데보다 시접이 반인치가 크니까 딱 반인치 놓고 안감을 위로 놓고 박으시는 게 편해요. 털이 위로 가면은 밀리기 때문에 안감을 위로 놓고 반인치 시접 딱 주시고 딱 박을게요. 앞중심 먼저 박아주시는 거예요. 앞중심. 앞중심을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아까 우리 주름 잡은 거 이렇게 낯 짓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를 딱 돌아가는 데를 딱 맞춰서 땡기지 마시고요. 심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땡기지 마시고요. 살짝 밀어주듯이, 안감은 살짝 밀어주듯이 이렇게 박아줄게요. 제껴서 시다 미싱이라고 일단 이렇게 제껴서 시접을 다 이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위에다가 스티치로 때려줄게요. 딱 땡겨서 이렇게 딱 당겨서 딱 쳐주는 거예요. 털들 물려있는 애 있으면 이렇게 털들을 다 이렇게 빼주시면서 끝스티치를 딱 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르시라고 하죠. 이렇게 시접을 넘겨서 다려줄게요. 이렇게 시접적으로 이렇게 딱 넘겨주셔서 이렇게 끝에를 딱 놓게끔 한 다음에 딱 다려주시는데 털들이 꼽혀있는 애들은 털들을 좀 빼주세요. 털들이 찝혀있으면은 털들을 좀 빼주시는 거예요. 털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애들은 이렇게 털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털들을 찝혀있는 털들은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털을 빼주시면서 딱 이렇게 놓고 잘 다려주시는 거야. 자, 뒤집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려서 뒤집으면 요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것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뒤집어서 딱 놓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박으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시접을 꺾어주고, 요 시접 꺾어주고, 여기도 꺾어주세요. 이렇게. 자, 꺾어준 다음에 딱 붙잡은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을, 손을 여기도 안감 사이로 넣고 두 개를 꺾은 애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두 개를 꺾은 애들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낀 다음에 여기를 박는 거예요. 여기를. 자, 이렇게 제낀 다음에 여기를 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박아주세요. 쭉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쭉 박아주시면, 자, 안감 쪽으로 박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자, 밑에 걸쫙 펴주시면서 안감을 갖다가 살짝 올려주시면서, 쭉 펴주시면서 안감을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쭉쭉 빼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빼줘서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빼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쭉쭉 빼주시면은 조금씩 점점 박기가 어려울 때까지 쭉 빼주시면서 박으세요. 쭉쭉 이렇게 손으로 빼주시면은 이게 안 나오 이게 뻑뻑하게 나올 거예요. 뻑뻑하게 나오는데 조금씩 빼주시면서 박으세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빼주시면서 쭉 박을 수 있는 데까지 딱 박아주시고 더 이상 이제 못 박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뒤집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시면 지금 이렇게 이게 암홀이죠? 이렇게 안 박힌 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박힌 데가 여기 부분이 안 박혔죠.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서 다시 손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다시 안 박힌 애들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안 박힌 애들이 이렇게 끝까지 안 박힌 애들은 다시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또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왔던 데랑 딱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딱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다 달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소매가 안감이랑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자 연결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시접도 얘네들도 여기다 이렇게 시접을 넘겨서 박아줄게요. 이렇게 갈라서. 요게 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건데, 시접을 이렇게 넘긴 다음에 아까 몸판 하듯이 털안 박히게끔 딱 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자, 밑단 보여드릴게요. 밑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인치로 아까 반인치로 이렇게 짧게 얘는 반인치고 얘는 1cm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사일로 여기를 딱 박을 거예요. 자, 두 가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박고 얘를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박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반인치로 딱 시작을 해서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만날게요. 여기 끝이랑.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뒷부분의 중심에서 여기 딱 대박음 해서 한 3, 4인치 정도, 한 3인치 정도 창구녕, 여기 창구녕을 딱 내고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사선으로 쭉. 자, 이렇게 가면 쭉 박은 다음에 여기가 창구녕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약간 창구녁에 있죠? 창구녁으로 이렇게 뒤집으세요. 창구녁으로 이렇게 원단을 쭉쭉 빼면서 뒤집으세요. 자, 끝부분, 코너 부분은 가위로 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코너 부분 있죠? 끝부분하고 양쪽 코너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따주세요. 이렇게 따준 다음에 또 계속 뒤집을게요. 이렇게 코너까지 딱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찔끔찔끔 쭉쭉 빼주세요. 이렇게 딱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올린 다음에 안감이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싹 내려 주신 다음에 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이 여유분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여유분이 생겨야지만 옷이 나중에 땡겨지더라도 울지가 않아요. 창구녁을 여기를 딱 막아주기 전에,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껴서 다시 요걸 보여드릴게요. 시접이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를, 시접이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꺾, 제낀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떠주면 돼요. 떠주는데, 제가 바느질을 싫어해서 저는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딱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양면 접착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요 밑에다 딱 깔고, 시접 있는 데다가 깔아주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바늘 딱 접어서, 시접만큼 접어서, 여기를 꾹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중간중간 이렇게 시접을 딱 제낀 다음에 이렇게 또 안에다가 하나를 딱 넣고 시접을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딱 뒤집으면 자 아까는 여기가 들떴는데 여기가 이제 안 들뜨죠 이제. 여기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창구녁도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시면 되고요. 저는 바느질하기가 싫어서 요러기를 하나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도 창구녁이 딱 막아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려줄 건데, 딱 이렇게 털을 좀 빗겨주세요. 이렇게 좀.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제까지 끝났으면 이제 안감하고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아모리라든지 끝부분에 털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송곳으로 잘 털을 빼주시세요. 그래야지만 물려있는 털을 잘 빼야지만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이제 데려줄 건데, 데릴 게 크게 없어요. 안감 부분만 스팀으로 잘 데려주시는데, 겉감, 털에는 스팀을 사용하지 마세요. 스팀을 사용하면 그 털들이 푸석푸석해지고 윤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겉에는 열루만 잘 다려주시고, 그래서 빗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윤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털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그 분무기에다가 린스 몇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딱 뿌린 다음에 빗질을 해놔 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윤기가 흐를 거예요. 오늘 10프란 베스트 털 조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저 림빠가 찾아올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림빠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